실제로 만들고 또 여기도 있는 방이 아자 고래 태극 고래 해가지고 쭉 있었어요 여기. 근데 이제 집을 책을 낸다고 집을 이렇게 다 뜯어서 짓다 보니 요거 하나 남았어 이쪽에. 이거 하나 남았어. 그래서 이제 방은 불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제 둥근 방과 사각 방의 그 흐름은 조금 방향이 다르겠지만은 원리는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어제 공부를 한 것이 다 뜯어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해로 같은 것만 알기 때문에 확실히 아는가 모르는가를 여기에서 이제 한번 내가 강의를 하고 아 이 그렇구나 하면 이제 졸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초급자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둥근 방이 실제로 있는 것이면은 가장 먼저 이제 아궁이 자리와 그 연도 자리, 그 굴뚝 자리를 먼저 정해야 돼. 그래서 아궁 자리가 여기 같으면은 연도 자리가 저게. 그 다음에 이제 굴뚝도 저기 있으면 좋은데 굴뚝이 여기 있을 경우에는 이제 대동연도식 그 대연도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저기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궁이는 어제 배웠을 때 그 폭이 40일 했는데 요거는 한 38 정도 돼요. 그 방이 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좁아도 장작을 뭐 한 100개 이렇게 중축되게 열 수 있거든. 훨씬 불힘은 이게 좋아요. 폭이 좁아야 돼. 그리고 길이는 그 센터에서 한 1m 20 넉자. 그리고 이 안쪽으로 그 머리털을 놓을 때 이 좀 깊이나 폭을 좀 여유 있게 빼주라 그랬잖아요. 앞으로 입술은 5cm 정도 나와야 연기가 역풍에 의해 가지고 나오더라도 벽이 거슬리지 않고 입술에 묻고 안쪽으로는 이 연기가 벽을 타게 되니까 여기는 허공이거든. 허공이니까 머릿돌을 좀 빼가지고 이 구들장을 구들장 받침턱 식은담을 이렇게 놓으면서 여기다가 이제 마른 흙을 잘 다지 이어가지고 미장을 하면은 연기가 벽을 타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요. 그거 이해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구들장을 빽 놓을 때도 구들장을 벽에 붙이지 말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그게 연기를 잘 차단시킨 뒤에 위에 미장을 해주라. 그러면 이 불이 저쪽을 가는데 이제 여기 고래 줄고래 뚝을 놓든 부채살 고래 뚝을 놓든 갬돌을 놓든 그거는 상관없어. 그리고 이 줄고래 뚝을 이제 이렇게 놓을 때 줄고래 뚝을 놓는다면은 일단 줄고래 뚝을 이렇게 쭉 놓고는 어느 정도 놓고는 마지막에 그 구들장 밑에 한 5cm나 10cm 정도를 이 허튼 고래를 이렇게 놓게 되면은 구조는 줄고래지만은 기능은 또 허튼 고래이 그러면 굉장히 여물고 놓기가 쉬워. 네? 그렇잖아요. 네. 네. 줄고래를 쭉 밑에 기본적으로 한 10cm나 5cm 띄워놓고 쭉 줄 맞춰가 줄고래를 놓고 위에다가 이 벽돌 붉은 벽돌 한 장으로 허튼 고래를 놓으면은 그게 참 좋아. 튼튼하고. 네. 네. 구조는 줄고래지만은 기능은 허튼 고래가 된단 말이에요. 고위에 그 상층부에 다 연기가 위로 붙으니까. 굴장 밑에 뜨니까. 그러니까 전어피로 해서 이제 열기는 전부 한 장을 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줄고래 뚝이 양이면 이렇게 연도 쪽으로 윗목으로 가게 이렇게 놓는 줄고래 뚝이 좋지만은 이렇게 놓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지. 그렇잖아요 원리가. 예. 불은 위에 뜨니까. 그 이왕이면 줄고래를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줄로 놓는 게 좋지. 네. 그 줄고래를 놓으면은 마지막에 이 줄이뚝으로 불을 잡아줘야 되거든. 허트가 잡고 그 집방 자재라 그러나 잡았다가 놓아주고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불도 폈다가 쪼물어뒀다 하듯이. 그래서 여기를 이제 줄이뚝을 불을 허트가 오는 것을 잡는 것은 허튼 고래가 좋아. 불이 지멋대로 확, 지 성질대로, 지 속력대로 확
커지고 막으면은 안 돼. 막으면은 불이 떠시지 않으니까 멋대로 퍼지게 한 뒤에 여기서 불을 잡아준단 말이야. 잡아줌과 동시에 불길을 길게 해준단 말이야. 길게 해주니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축일이 많이 되고 또 배연구가 하나의 배연구보다는 두 개의 배연구가 되니까 불이 보다 높게 운목에서 퍼진단 말이야. 그게 줄을 뜨기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퍼져가지고 먼저 도는 거는 조금 식어가지고 밑으로 다운돼가지고 이 줄을 뚝 뒤에 배연구로 가가지고는 그것은 또 높아지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냉습이 주가 되기 때문에 미지근 열기라도 그거보다는 더 뜨거우니까 상승해가지고 배연로를 통해가 오니까 방 가장자리 이 벽체 밑에가 뜨시단 말이지. 그래가 여기서 이제 합친단 말이야. 네? 합치가 이렇게 나가는 굴뚝도 있고 굴뚝이 저쪽에 아궁이 옆에 있을 때는 여기 봐봐요. 이 확실히 돌로 막아놨잖아요. 어제 우리는 나무로 막았지만은 네. 이 돌로 이렇게 막았단 말이야. 돌로 밑에 구두장으로 막아가지고 여기는 이제 지금 허물어졌지. 오래되니까 이 높이가 이 높이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이 높이가 이 높이 이렇게 이 정도 줄뚝이 구두를 이 정도 높아야 되니까 그건 안 싸더라도 이 원형고래 절반 원형고래는 절반으로 줄뚝 하면 좋아. 네. 아, 지름에 네. 저서부터 이렇게 네. 싸가지고 여기까지 지름 줄뚝 여기까지 오면 좋단 말이야. 그러면 불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불길이 네. 이렇게 네. 우리 불을 안 놓더라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뭐가 합치가지고 밑으로 좋은 배연로를 해가지고 굴뚝을 놓는단 말이야. 그럼 어제 우리가 이 방은 뜯어보지 않았지만은 불길이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머리에. 그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수류증 받을 자격이 없단 말이야. 여기까지가 문구들의 초급자 교육이요. 이게 지금 대동년도. 대동년도죠. 그 대동년도가 고운 배연로, 좋은 배연로가 장착된 아궁이 옆에 굴뚝이 오는 것을 대동연도 구두리라고 해요. 대동구두리 아니요. 연도. 네, 대동연도를 장착한 구두리라 무음기법에 그런. 그래서 뭐.